스튜디오 200에 이제 또 다른 기능, 이제 자막도 이렇게 되고, 또 자동으로 액션이 되는데, 우선 제가 이제 자막을 잠시 죽이고서 보면은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이제 조금 더 날씬하게 했습니다. 키도 좀 시원하게 보이게끔. 3D 엔진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저 이제 파워포인트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장치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교실에다가 프로젝터에 넣게 되면 제가 이제 칠판을 쓰면서 한번 보면은 이 선생님이 그 교실의 일반 프로젝터입니다. 프로젝터에서 이렇게 그 수업을 하셔도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학생들이나 또 옆에 있는 교실에는 이쪽 교실은 저렇게 나오지만 다른 교실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 화면이 저절로 커지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교실이 바뀐다. 그런데 여기 쓰이는 장치는 그동안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어야 됐잖아요. 스튜디오가 있고. 또이 카메라들 운영자 뭐 스위처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이렇게 이제 조정한 사람이죠. 이게 지금 방송국에 다 하고 있는 거죠. 저런 모든 거를 다안 하고 PD도 없이 그냥 선생님 혼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알아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위처는 그동안 한 100여 년온 거죠. 한뭐 엄밀히 얘기하면 한 50여 년 열심히 방송국에 터줏대감으로 있었는데 이거 썩스다. 좋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방송 전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런 그 스위처 믹서들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 때문에 방송국에는 이제 방송 전문가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저희 다림에서는 이런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저런 모든 거를 세계 최초로 선생님용 자동 온라인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어디든지 이제 강의 촬영하는 거 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수업이 되면 모든 교실은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되는데 이것은 이게 서버로도 있고 노트북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거는 교실에 있는 전자교탁에 있는 컴퓨터만 수정을 하면 소프트웨어로 물론 이제 조달에 있는 99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사서 설치해도 되고 이것을 월 사용료 개념 우리 관리해주고 좀 지원해주고 뭐 방송이니까 카메라 오디오 이런 거좀 질문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 하고 특히 세트를 계속 저희가 공급해주면서 교실마다 30만 원이면 교실들은 완전히 방송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한두 교실만 돼도 그 교실에선 다 되니까 이게 이제 형광등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물론 이제 300도 있고 400더 고성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